자, 우유로 갑니다. 1m에 1m에 자, 2, 3 1m 몇개 달렸을까요? 몇개 달려야 될까요? 내 뿌리에 따라 1m에 달리는 양이 달라져야 되고 색을 내는 부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열매가 어릴 때랑 비대되고 색깔 날 때는 뿌리의 소모가 틀려요. 뿌리를 하나의 소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뿌리를 만들고 그 뿌리를 어떻게 소모하느냐 그리고 다시 만든다 이 부분. 자, 열매를 항상 보세요. 기스죠. 이농가도 참외 질은 좋아요. 자, 항상 저장성을 생각하시고. 꼭지가 빠질 느낌은 아니고. 자, 꼭지가 빠진다는 농가가 제법 있죠. 그런 농가는 물이죠. 물이랑 어떤 아기자기한 양분의 문제죠. 고로 5대1로의 밀양 요소를 잘 줘야 됩니다. 자, 순이 나오면서 그냥 계속 달리는 거죠. 모양은 나쁘지 않아요. 자, 표피가 어떤지도 보고, 그리고 이거는 수확을 해봐야 합니다. 수확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뭐냐, 선별을 해봐야 알아요. 같은 얘기예요. 잎 색깔 좀더 지키세요. 자, 잎 색깔. 짜자잔잔. 어때요? 장단이 보입니까? 장은 뭐 여튼 계속 딸 겁니다. 단은 순이 그렇게 썩 잎 하나하나의 느낌이 좋지 않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올 겁니다. 수염이 그렇게 말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왜? 순이 썩확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해서 물질, 비료질 이걸 다 판단하세요. 자, 저는 자, 좀더 새순을 풀어주고. 그리고 잎 색깔, 잎 색은 이 정도면 되고. 잎의 노화를 좀더 잡아주고 그런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고토는 잎의 노화를 좀 많이 잡아줘요. 그리고 고토랑 그리고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토랑 아미노산을 잘 쓰면 제가 볼때 제일 나을 겁니다. 자, 엽동양 까봅시다. 엽동양 왔습니다. 자, 관찰을 하세요. 열매가 제법 이쁘죠? 완숙하면 색깔 좋아요. 완숙을 1등 시세에 가까이 받으려면, 자, 완숙 가까이 해야 돼요. 완숙을 하면서 2차 피해가 없게. 이게 중요하죠. 아이고, 색깔이 이뻐요. 제법 잘 나요. 완숙을 하면서 2차 피해가 없으려면 물을 잘 맞춰야 돼요. 완숙하는 농가들은 물안 맞으면 골이 빨리 간다든지 터진다든지 그런 2차 피해가 많아요. 뭐 그렇게 뭐 따로 얘기할 건 없죠? 자, 많이 보시고. 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판단하세요. 이런 잎벌이 되게 많아지면 안 좋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 적게 따진 않았을 것 같아요.